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엿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B증권의 투자 콘텐츠팀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뭐 시장이 또 하락세가 좀 깊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던 2910선이 조금 가파르게 좀 무너져버리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PBR 한 배 정도 기준인 2790선 정도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약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800선, 어쩌리 보면 2800선 이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될만 되는 이런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에 대한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은 모양, 즉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조금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정책 테마주들도 그나마 조금 봐줄만 하고요.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이 지금 현재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만한 이런 섹터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앞으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자율주행차 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매번 핫했던 전기차 다음 모델이 이제는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뭐 애플이 뭐 LG 이노텍에 애플카에 들어갈 전장 부품 사정에 대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테슬라도 전장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와 부품 공급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실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그 흐름이 괜찮았다. 물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래의 이런 대세로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뭐 옵토론텍이나 LG 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MC네스 같은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올해 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해주신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 중에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주제 LG 이노텍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저가에서 기회가 또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산업의 메가 트렌드인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핵심 업체로 실제 LG 이노텍이 주변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고객 기반이 애플 중심이어서 그동안에는 애플이 뭔가가 좀 매출이 조금 꺾이거나 매출이 뭔가 안 되면 실제 LG 이노텍도 바로 직격탄을 많이 받았었죠.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좀 하나 나오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메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현재 이렇게 수주를 받아가면서 실제 제가 확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이런 필수 기술인 광학 기술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통신 기술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 하반기 전장 부품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라인도 지금 정도 가격대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 현재 오늘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올해 2022년에 이런 PER 같은 경우도 아직 10배 이하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는데 오늘 좀 크게 낙폭이 나온다. 오히려 이때 좀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